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종목 보기 전에 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채널 추가하셔가지고 주도주랑 뉴스 받아보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지루하다, 뭐 루지하다, 매매가 좀 재미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저희 채널 추가하셔가지고 또 장전에 저희 오늘 보내드린 주도주 안에 또 상한가 종목이 또 나왔습니다. 네, 아마 뭐 채널 추가하셔가지고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오늘 전기차 배터리팩 관련 종목들 해가지고 장전에 8시 반에 보내드렸거든요. 오늘 날짜입니다. 예, 11월 30일 3형 SNC를 보내드렸는데 상한가 갔다가 막판에 좀 풀렸죠. 그치만 단기적인 매매를 하기에는 뭐 시가 자체가 높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뭐 재미를 보실 분들은 충분히 보시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저희 또 무료 추천 종목 보내드린다 채널 추가하셔가지고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주도주 내에서도 조금 더 파워풀하고 끼가 있는 종목들로 무료 추천 종목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LG엔솔 주가 플러스 3.5%입니다. 오늘 MSCI 리밸런싱이 있는 날이었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대부분 좀 약세흐름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뭐 시즌, 알테오젠, 뭐 녹십자 네, 이런 종목들이 다 보면은 동시호가 때 다 밀리는 흐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개파락을 거의 다 갖고 나왔고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예, 딱 전형적인 그런 리밸런싱의 모습이 나왔는데 나머지 이제 반대로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있었죠. LG엔솔이 동시호가 때 거래량이 100만이 나왔습니다. 예, 요 얘기는 요 거래원만 보더라도 여기 딱딱딱 이게 증감 찍혀있는 숫자들 보이시죠? 막판에 외국인들이 뭐 물론 그 안에서 매도를 한 주체도 있고 JP모건처럼 모건스탠리도 매도 우위를 보였겠죠. 탁 몰리면서 결국 뭐 동시호가 때 플러스 5만 8천 주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왔고 이 5만 8천 주라는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크고 오늘 뭐 장중에 거래량 해봤자 한 40만 주 정도 나왔는데 동시호가 때 요 전형적인 리밸런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오늘 워낙 강하게 들어와 줬기 때문에 기관 매도도 그만큼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사모펀드가 거의 한 절반 정도를 매도했고 연기금이 오늘 또 매도했습니다. 연기금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신 쪽에서 2만 주 매수 들어온 거는 긍정적으로 볼만한 데이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전의 흐름과는 좀 다르죠. 계속 외국인과 기관이 비슷한 양의 매수 매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기관의 매도량이 늘어나면은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기관보다 외국인의 매수가 다이렉트로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6만 주 정도? 그러니까 동시호가 때를 기준으로 그냥 1:1이라고 치면은 요 동시호가 때 5만 8천 주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요 부분이 외국인의 우위를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주가를 어느 정도 올려줄 수 있는 사실 뭐 동시호가가 엄청 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그 전에 장 마감 직전까지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의 매수가 뭐 엄청 강하거나 아니면은 기관이 일부 매수턴을 잡아줬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기관의 매수량은 장 중에 잠정치 말고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매수를 베이스로 보고 그 유출을 했습니다만 확실히 오늘 11만 주가 들어왔다는 거 외국인이 최근에 10만 주 이상 매수한 적이 한 10 몇 거래를 기준으로 봐도 이날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 뒤로는 10만 주 이상 매수를 꽂은 적이 없는데 이 동시호가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11만 5천 주를 매수했다는 거는 평상시보다는 확실히 외국인의 매수 흐름이 강했다. 예, 그리고 오늘 딱 반등 나와줘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이게 뭐 기술적인 반등 자리긴 합니다만 이 추세상으로 볼 때 지금 이 구간 자체가 여기에 딱 절반 라인에 걸리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실 반등이 나오긴 해야 됩니다. 기간으로 볼 때도 기간 조정도 충분히 받았고 그 다음에 가격 조정도 동시에 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반등턴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가 어제도 설명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 요 50만원 윗구간에서 상방 나오고 그 다음에 절반 정도 라인까지 반등 그 조정 나오고 여기서 추세를 돌리면은 너무나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물론 뭐 동시호가 때 좀 많이 과하게 힘을 써가지고 끌어올린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평상시보다 그
그장 중에도 조금 더 강한 양봉이 나왔고 외국인 매수도 좀 더 강하게 들어왔고 동시호가까지 끌어올렸으니까 지금 58만 7천 원이거든요 주가가. 어느새 또 59만 원 턱 밑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뭐 시간에서 어마어마하게 빠진다? 그러면은 뭐 개판하게 돼서 일부 하락분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늘의 요 거래량과 그다음에 외국인의 매수 이런 부분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겠죠. 결국 이 MSCI 안에서만 볼 때는 이 오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종목들 중에 바이오가 많았거든요. 바이오랑 일부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런 데서 나온 자금들이 그냥 다 시장 좀 더 매력적인 종목들 혹은 다른 종목군으로 흩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쪽 분위기가 너무 안 좋죠. 오늘 코스피 흐름도 좋았고 코스닥이 조금 안 좋았죠. 역시나 이유는 바이오였습니다. 이게 코스닥에서 오늘 마이너스인 종목들을 대체적으로 쭉 보면은 대부분이 바이오 그 다음에 뭐 일부 게임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코스피가 힘을 쓰기에는 좋은 날이었고 또 때마침 월말에 지수 그 MSCI 리밸런싱이 있던 날이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LG엔솔이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더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뭐 삼성전자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기아 같은 종목들도 막판에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결국 뭐 기아도 80만주 터졌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겠죠. 20만주씩 들어오면서 여기 나와있죠. 23만주 내일 또 흐름 중요하겠죠. 오늘 결국에는 오늘 시장이 어쨌든 간에 새벽 3시 반에 파월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은 오늘 그 파월의 연설의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인 그 승패를 좀 가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결국에는 조정 나와줘야 되는 구간 결국 56만원 찍고 반등 나온 거거든요. 제가 떨어질 때부터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57이랑 56만원 여기까지만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내일 뭐 조정 한 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막 엄청나게 과한 뭐 오늘의 양봉을 그대로 뒤엎는 음봉이 나올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요. 시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파월이 입을 털고 물론 최근에는 이제 금리 인상 뭐 속도 가능성과 그 다음에 또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중립적인 발언들을 좀 많이 했는데 확실히 시장이 예전만큼은 연준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아마 미국 시장의 이 파월 연설이 새벽 3시 반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미국 시장 기준으로 장 마감쯤에 가까워지면은 그때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장 초반이랑 장중 분위기보다는 장 마감의 분위기가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어떠한 방향성에 대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 이 정도로 딱 짚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개파락이 뭐 진짜 뭐 2% 3%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뭐 조금은 이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부분만 내일 오전에 잘 소화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월의 연설에 한번 귀를 기울여보자.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봐야 될 만한 이슈는 맞습니다. 저희 채널 추가 많이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주도주랑 뉴스 받아보시고 무료 추천 종목들 같이 한번 받으셔서 매매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채널 추가하는 링크 저희가 영상 댓글로 달아드리거든요. 이거 누르시면 저희 채널 바로 와지니까 메시지 LG엔솔 보고 왔습니다. 혹은 뭐 무료 추천 종목 요청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 많은 수익 같이 걷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LG엔솔 5처럼 또 그 차트상으로는 큰 일봉상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 흐름을 좀 유지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12월도 연말이니까 좀 더 파이팅 하셔가지고 또 이제 그 나누는 달이고 또 되게 기뻐하는 달이지 않습니까? 12월이 연말이고 하니까 연말 때 주식으로 돈도 많이 버셔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기분 좋게 선물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